잠시만요. 박수 잘났다. 유아영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신부와 삼촌 사랑합니다. 아, 이제 삼촌 됐잖아. 이제 삼촌 됐 표정이 안 좋다니까. 아니, 우리 유아영 왜 이렇게 속상한 표정이에요? 삼촌으로 호칭이 신동혁님이라고. 바뀌었어요, 이제. 예, 신동엽님이에요. 진짜 저 부탁인데 유아영이 나가서 무대에서 신동엽님한테 반갑습니다, 신동엽 씨라고 하면 정말 정말 그런 숨이 나올 거예요, 아마. 7살입니다. 만 7세예요. 아니, 그럼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엄마, 아버지의 끼가 있나? 옛날 얘기를 물어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한참 전 어렸을 때 얘기라.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 5살, 뭐 6살 그때인가요? 제가 막 노래를 막 시크릿 주주 막 만화 같은 걸 되게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지금은 그거 좋아할 나이는 한참 지났죠. 네, 한참 지났지만 어쨌든 그때는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외워서 맨날 네네. 따라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유하양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수는 누구예요? 존경하는 가수가 샤나상품. 아, 정말 야, 효녀다. 대단하다. 아유, 착하다 정말. 우리 유아양 정말 이렇게 옛날 노래 좋아하는 우리 유아양이 준비한 선곡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적 가수님의 네. 하늘을 날리다입니다. 이적 씨가 하늘을 날리다. 근데 이따가도 저 마이크를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저 마이크가 저렇게 컸었나 싶어요. 아, 마이크가 얼굴, 마이크 여기 한번 대줄 수 있어요? 이목구비 강하려, 목구비 강하려 진짜. 아니 제가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을 하고 제가 대기실로 갔는데 네네. 팔이 여기가 너무 아파요. 진짜 마이크가 너무 무거워서. 자국이 났어요. 그럼 마이크 빨리 내려요. 빨리 내려. 마이크 내려. 야 이거 그쵸. 오 마이크. 김다현 언니랑 또 맞붙어야 되는데 다현 언니에게 한 말씀 딱 하고 출발하죠. 다현 언니 기다려, 나 간다. 오케이. 자, 감성 천재 못하는 게 없는 우리 김유아양 무대로 출발. 오케이. 아이고 또 마이크도 들고 왔네. 너 팔 아프면 세상에. 천천히.